안녕하세요. 김TV입니다. 10월 9일 핫픽스가 발표됐는데요. 주요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피해 수확 이벤트, 할로윈 이벤트가 진행이 되죠. 10월 9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할로윈 이벤트 기간에는 무기에 추가로 이제 붙는 새로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할로윈 이벤트 때만 드랍되는 무기도 있고요. 요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핫픽스 때 몇 가지 무기가 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일단 다할 무기는 전체적으로 상향이 되는데 전설 무기를 제외한 어설트 라이플하고 SMG 피스톨 계열의 이제 점사 무기를 발사 속도를 좀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제이콥스사의 매기도 이제 데미지 상향을 받았거든요.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데미지가 몇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요거는 지금은 이제 8900, 제가 가진 거는 8900 곱하기 6. 이번에 파밍을 했더니 그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매기도 무기 상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버프 받은 총은 사이코 스테버라는 총인데요. 이 총은 프로메테아 메리디안 외곽에 보시면 여기 위에 보먼 네이츠가 고정 드랍을 합니다. 근데 총은 정말 별로 안 좋거든요. 이 총은 근접 공격 데미지가 340%, 이것보다 낮았던 것 같은데 근접 공격 데미지 증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버프 받은 총은 장인의 석궁이라는 총입니다. 이 총은 프로메테아 렉트라 시티로 가시면 여기 요쯤에 이제 여기서 내려간구나. 여기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아래 이름이 좀 특이한 난장이 같은 그 몹이 하나 나옵니다. 인기표죠. 그 몹이 고정적으로 드랍을 합니다. 이게 한번 사용해보면 또 곡선으로 나가거든요. 이게 데미지 증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받든 안 받든 쓸 일이 없습니다. 예. 제가 이 총 같은 경우는 지금 1,10,100, 1,000만, 10만인데 요거 한 50만 되면 제가 한번 써볼까? 예. 그전에는 별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곡선으로 나가서 맞추기도 힘든 데다가 근데 데미지가 10만까지 늘어나니까 이제 좀 괜찮긴 하네. 데미지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언제 이러고 있습니까? 뭐야 이거 왜 괜찮은 거야? 이거 괜찮으면 안 되는데. 총이 나쁘진 않습니다. 데미지가 10만이 되니까 뭐 나쁘진 않네요. 이거 쓸만하게 된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쏠만 나는데요? 10만만 돼도 쏠만 나는구나. 괜찮습니다. 데미지가. 그 다음에 컨퍼런스 콜 이 총도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총은 최초 목표에 이제 무기의 추가 발사체가 명중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발사체에 무기의 추가 발사체가 명중함?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이게 직각으로 이렇게 퍼져나갔는데 그런 모양은 안 나는 것 같고요. 일단 이중으로 맞는다는 얘기인가? 탄이 일단 안 보입니다. 전에 같은 도탄 효과는 안 나는 것 같고요. 탄을 좀 반짝이게 한번 해보면 여전히 수평으로 이렇게 도탄이 나는 것 같긴 한데 탄이 하나가 쫓아 들어가나? 약간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좀 힘들긴 합니다. 그런데 전보다는 사용할 만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억에서 잊혀졌던 레이저 스플로더도 버프를 받았습니다. 이 총 자체는 적을 맞추고 있으면 맞춘 시간이 길어질수록 데미지가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버프 내용은 데미지 스케일 및 탄창 크기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오래 맞출수록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레이저 스플로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데미지도 좀 상향을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약합니다. AM10단계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또 뚝 들어가네. 자, 사용할만 해진 겁니까? 여기 물총처럼 나가죠, 이렇게? 별반 차이가 안 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눈에 띄진 않습니다. 그 다음 제인의 클래스 강화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안티프리즈라는 클래스 강화가 부동액을 말하는 건지 차가운 전사를 말하는 건지 안티프리즈니까 부동액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보탄을 한 7번 잡았는데 저게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저거는 일단 다음으로 미루고요. 그 다음에 컨덕터. 원래 컨덕터의 클래스 강화의 내용을 보면 제인은 남은 액션 스킬 지속 시간에 따라 최대 50%의 보너스 쇼크 데미지를 입힙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변경된 내용은요. 이 클래스 강화의 데미지 보너스는 자신이 가진 남은 액션 스킬 지속 시간과는 별개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행운의 컨덕터가 이게 25%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50%로 상향이 됐고요.
그리고 집행인도 조종을 받았는데 집행인 같은 경우는 킬스킬, 네, 제인이 적을 죽일 때마다 명중률, 조작성, 치명타, 데미지, 상태 효과 데미지, 상태 효과 확률이 향상 됩니다 라고 돼 있는데 그 확률이 몇 프로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집행인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해서 그 효과 확률을 높였다고 합니다. 기술 전문가 클래스 모드도 조종을 받았는데요. 원래는 기술 전문가가 적 제압 시 5% 확률로 센티넬 쿨다운과 지속시간이 충전됩니다 이랬는데 15%로 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핫픽스에서 가장 중요한 제인의 스킬 변경 사항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드보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무기 교체 속도는 뭐 13% 동일한데 보너스 냉기 데미지가 6%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40%부터 시작을 합니다. 스킬 포인트를 주게 되면 와 5개 다 주면 200%? 이야 그 다음은 더블 에이전트 스킬에서 덕터 테이프도 상향을 받았거든요. 덕터 테이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수류탄 발사 확률은 4%로 동일한데 쿨다운 시간이 이제 8초였습니다. 그거를 절반으로 줄여서 4초로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 더블 에이전트 스킬에서 유령처럼이라는 스킬도 상향을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총알 무시 확률이 2%, 추가 총알 무시 확률이 3%였는데 두 개 다 동일하게 5%로 상향이 됐고요. 지속시간은 8초로 동일합니다. 더블 에이전트 스킬에서만 3개가 상향이 됐는데요. 빛의 속임수도 상향이 됐습니다. 빛의 속임수 같은 경우는 제인이 자신을 타깃으로 하지 않은 적에게 보너스 냉기 데미지를 입힙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입힌 데미지의 12%의 보너스 데미지를 입혔는데 바뀐 내용은 15%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 다음 언더커버 스킬에서 차가워야 제맛 또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기존에 제가 차가워야 제맛을 스킬 포인트 3개 줬을 때 데미지는 4266이 들어갔는데 7110으로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쿨다운 시간은 2초였는데 여기는 3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3초가 맞는데 뭐 클래스 모드나 다른 스킬을 주게 되면은 2초로 줄더라고요. 근데 뭐 때문에 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킬 포인트 내용에는 쿨다운 시간이 3초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할 때는 2초이기 때문에 이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커버 스킬에서 무의미한 공격 또한 좀 조정이 됐습니다. 무의미한 공격의 내용은 제인이 비속성 데미지에 저항을 얻는다는 내용인데요. 언더커버 스킬에서 무의미한 공격도 좀 조정이 됐습니다. 무의미한 공격 같은 경우는 킬스킬 시 적을 죽인 뒤 몇 초 동안 제인이 입는 모든 속성 데미지가 비속성 데미지로 전환되고 비속성 데미지에 저항을 얻는 그런 스킬이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데미지 저항을 15%였고 지속시간은 15초였는데 데미지 저항이 20%로 증가한 대신에 지속시간이 8초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 수확 무기 및 세례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서 몇 가지 추가된 피해 수확 이벤트 기간에만 파밍할 수 있는 세례 업도를 한번 확인해 보면 액션 스킬 종료 시 최대 체력이 25만큼 회복하며 이 효과는 공포 중첩 한 개당 15% 증가합니다. 모든 공포를 소모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이번에 세례 업들이 조금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저거 외에도 공포에 질린 상태일 때 일정 확률로 적 총알을 반사합니다. 공포가 많을수록 보너스도 커집니다. 무기는 그렇다 치고 세례 업만 보면 공포에 질린 상태일 때 75% 보너스 냉기 데미지를 가합니다. 그 다음에 각 캐릭별 특화된 세례 업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센티넬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공포 효과가 부여된 동안 센티넬이 100% 체력 흡수를 얻습니다. 이거 아이템하고 세례옷만 제대로 조합을 해놓으면 정말 뭐 오버파워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이상으로 10월 9일 핫픽스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피해 수와 관련 내용은 제가 추후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